네, 오늘 갑작스럽게 전체회를 열어서 지금 이한 사안을 어기라고자 하는 까닭은 이게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부터 하고 나서 현장 조사, 조사 청문회를 하는 이런 자충수가 빚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님들은 방통위를 방문 조사한다면서 통상 국정감사 때 이용하는 대회의실이 아니라 방통위 업무를 보는 방통위가 주요 결정을 하는 심판정을 차지하는 이런 무리수를 범했습니다. 지금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방통위는 어떤 의결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즉 민주당이 방통위원장을 탄핵소추함으로써 방통위원장 의결구조를 마비시켜놓고 방통위 의결로만 가능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어제 또 추궁을 했습니다. 오늘 채택하려는 14일 청문회 계획도 9일 증인 소환 요건을 못 맞춰서 뒤늦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가는 박문진 이사장이 임기를 무한 연장하겠다면서 지금 가처분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진 이사에 지원했다가 지금 박문진 이사로 선임되지 못한 분들이 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빨리 법원과 헌재의 결정만 나오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이런 앞뒤가 맞지 않은 탄핵소추 해놓고 불법 증거를 찾겠다고 이렇게 지금 무리수를 강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방통위 업무도 마비되고 있고 또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 논의도 마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청문회를 준비하기도 바쁜 시절에 지금 임기가 끝난 MBC 방문진 이사 지키기에 이렇게 매달릴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1분 더 드리세요. 1분.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방통위를 대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 내용도 당초 민주당이 방통위원 2명을 추천했으면 애초에 궁금하지도 않을 사안이었습니다. 다 참여했을 테니까요. 지금도 곧바로 추천하면은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들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국가적 과제인 과제와 국민 민생과 직결된 통신정책 업무도 관장하는 방통위 업무 방해를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도 외면하지 말고 내일 청문회에 집중하고 또 기관 보고도 받고 합시다. 민주당이 지금 바로 하셔야 할 일은 곧바로 야당목 방통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제기한 탄핵소추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민주당 쪽에서 제기했으니 헌법재판소와 법원이 빨리 결정해 달라고 촉구해 주십시오. 네, 김영 간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최영두 간사님, 만일에 대통령께서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추천목 방통위원으로 의결된 저를 방통위원에 임명하셨다면 아마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추천 얘기를 하시는데 최영두 간사님이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으면 예, 추천하겠습니다. 마이크 넣어 드리시고요. 만일 민주당이 추천하면 대통령께서 임명할 수 있도록 보증할 수 있습니까? 네, 1분 하세요. 네, 1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의 건은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법제처가 7개월씩이나 답변을 미루었는지도 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도 상임위 배정받을 때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지금 상임위 배정에 ES 충돌 문제를 심사를 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정부에서 논의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문제는 정부가 조속히 결정해서 했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차례 방통위원회에서 방통위원을 추가로 추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통령 임명하게 여당 할 수 해야죠. 있으십니까? 있죠.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 문제 여당 없습니다. 의원도 아니 당시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근데 여기서 방통위원 전에 무슨 스타트업을 했다거나 큰 벤처에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하면은 정말 저 재측 사유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그다음
네, 지금 우리 다 들으셨죠? 민주당이 추천하면 국회와 민주당이 인사 검증을 꼼꼼하게 다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하거든요. 예, 사무처가. 아니, 그래서 대통령께서 민주당 추천 몫의 방통위원을 임명하게 하겠다고 보증하시겠냐고 물었는데, 네, 지금 마이크 넣어드리세요. 여당의 과방위 간사와 우리 여당 과방위 위원으로서 빨리 이 방통위 2인 체제를 해소하는 문제는 국회 몫을 추천해서 의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아니,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하실 예, 것인가? 이미 정부가 요청을 했고 그대로 갈 겁니다. 아이고, 뭐 이거는 잠시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추천될 때도 정부의 요청에 따라 공식적으로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에 거의 살인적인 검증을 받고 의결했거든요. 난 문제고 앞으로 지금 위원장께서 물으시는 문제는 민주당이 추천하면 임명하게 할 것이냐는 문제 아닙니까? 네. 예,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건 당연히 네, 국회의 그러면 권리고요. 예, 예. 여기까지 하고요.